네, 이번에는 무슨 띠 얘기하실 거예요? 양띠요. 양띠? 네. 해주세요. 네. 양띠들은 굉장히 겉으로는 친절함이 많아요. 그리고 동정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는 반면에 소심함이 굉장히 많은 띠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면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내 속 내면에선 굉장히 그 소심함으로 인해서 혼자 갈등과 막 고뇌와 막 내가 너무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금 세상을 내 마음속에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셔야 본인들이 피해를 안 받을 텐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가? 지금 20살의 개미생, 이분들은 사회의 초년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학생에서 이제 성년이 되는 그 순간에 딱 그 길로의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인데 내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내가 원래 학생이었던 그 시간에 본분을 다해서 그거를 잊지 않고 가셔야 실패 수가 없고 실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의 목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표 의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시면 그걸 좀 늦게 찾으시면 2, 3년 정도는 내가 마음속에서 헤매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2살의 신미생 이분들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동안에 사람에도 힘들었고 금전에도 힘들었고 뭔가의 풍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해인데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있죠 인맥을 통해서 나한테 좋은 귀인이 다가오면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내 주변 분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그거를 근데 손을 내밀더라도 나쁘게 내미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정말 본인들을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을 손을 내미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손 잡으셔서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조금 잘 극복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56세 정미생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사람들 간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구설 조심하시래요. 이분들은 또 입이 가벼우신 면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구설, 뭔가 시비 이런 것들이 잘 낄 일이 있으니 그 말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 건강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특히 다리 쪽, 관절 쪽 뭔가 그리고 또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울증과 예민함과 뭔가 내 몸적인 호르몬 변화에 있어서 이게 삼합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지고 퇴폐해지는 분들이 많아서 집안에만 있거나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내가 더 우울하고 내가 더 힘든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내면으로 숨지 말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68세 을미생 이분들도 건강 조심하시래요. 이분들은 특히 뇌질환 약간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약간 반치매 끼이듯이 깜빡깜빡하고 자꾸 정신을 내가 딴 데에 쓴다든가 이런 경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 식구들 놀래니 내 정신 똑바로 부여잡고 만약에 내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 병원 치료를 빨리 받아서 그게 더 악화되지 않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만약에 내가 뭐 금전으로 아직까지 벌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나쁜 해는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80세 개미생 이분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 그동안에 갖고 왔던 내 지인들로 통해서 내가 좋은 소리도 듣고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도 듣고 좋은 소식이 들리는 해이기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해라고 하니까 내가 건강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